축구 얘기를 래퍼 보이비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비의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보이비님, 네. 최근에 또 열심히 작업을 하신 새 앨범이 발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새 앨범 제목은 프로젝트 A고요. 프로젝트 A. 네, 그런 한 7곡 정도가 들어가 있고, 네네. 저희가 제가 속한 리듬 파워 팀이 내는 앨범입니다. 하지만 저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김병지 형님과 와우. 함께 이렇게 꽁병지 TV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라서 라고 말하면서 홍보를 좀 대해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자면 타이틀곡은 6AM이라는 곡이고요. 6AM 네. 새벽 6시 네 아침 6시까지 우리 함께 즐겁게 놀자 뭐 그런.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영국을 되게 좋아해요. 그 음악적인 부분도 진짜요? 힙합도 영국 힙합이 있거든요. 영국 뮤지션들이 제가 영국에서 진짜요? 예, 영국 힙합 거기 그라임이라든지 뭐 지금 UK 아프로 뭐 이런 장르들을 영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네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작업해오던 형이 그 형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네네. 그 형이 또 영국의 어떤 골수 저기 어디지? 군자동 사는데 영국의 골수 군자동사죠. 네. 되게 친숙하네요. 네. 아차생 쪽에서 혼자 영국 음악 하는 형인데. 네네네네. 그 형이랑 이제 자연스럽게 작업하면서 그런 바이브들을 다른 우리나라의 뮤지션들보다 좀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 곡 중에도 그런 영향을 받은 곡들이 꽤 있고요. 또 예, 그래서 저도 영국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네네. 올 목표가 박싱데이 전후로 해서 진짜요? 네 한번 진짜로 갔다 와볼까 생각하고 근데 있는데 근데 저희 꽁변지 가세요?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아직 볼면 콜라보 할 수 있는 거지 뭐. 혹시 제가 아티스트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좀 실례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새 앨범에 짤막하게라도 좀 부탁을 드려봐도 어떤 될까요? 걸 아, 그 네네네. 곡을 네네네. 라이브로요? 네네. 혹시 괜찮을까요? 아유, 문제 없습니다. 뭐 노래를 트시고 거고요.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거 꼭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뭐 네.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다. 근데 민망하네요. 프리스타일도 괜찮고 네, 병정님 욕하셔도 괜찮고 쇼미더머니가 워낙 또 대세라가지고 멤버 형도 그거 보더라요. 아, 진짜요? 아니, 진짜요? 어, 아니 홈멤버 전무님이 쇼미더머니 본다고요? 얼마 전에 식사시간에 한번 있어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예. 쇼미더머니를 많이 보니까 예. 힙합에 대한 장르에 대해서 예. 이제 알게 되더라는 거야. 아, 진짜요? 어, 진짜. 쇼미더머니 재패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재패까지. 민카드가 한번 싹 정리하고 왔고. 다음에 같이 한번 인사해요. 아유, 영광입니다. 네, 네, 왜냐면 전무님께서 요즘 쇼미더머니를 많이 보신다고. 아, 진짜 내가 의외였다니까. 제가 올해 들은 소식 중에 제일 뜬금없어요. 저도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야. 아, 그렇죠. 와. 혼자 이렇게 TV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네. 예비군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 곡 중에. 네. 예비군. 예비군. 그게 이게 이제 영국 힙합 장르 그라임이라는 장르를 저희가 네네. 종종 하는데 그 장르인데 네네. 저희가 재밌게 생각한 게 외국 애들이 네네. 우리나라 남자애들이 총을 다 쏴봤다는 사실을 굉장히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 실제 그렇죠. 다 쏴본 게 아니고 다 잘 쏘지. 네. 네. 너희 진짜 그러면은 그 군대를 너네 나라 애들 다 가면은 다 총을 쏘는 거야? 당연하죠. 우리는 권총 아니고 다 수총 쏜다고. 네. 그러면 걔네가 갑자기 이게 말이 되냐? 우리 한 300m 있는 거 그냥 맞춘다. 아, 그러면 막 살짝 뿌렸네요, 그건. 네. 그런 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착안하게 된 게 이런 영국 사운드에 우리가 예비군에 대한 얘기를 풀면 재밌겠다. 야. 예비군 훈련장 가면 다들 막 귀찮아서 이렇게 있다가 그렇죠. 이 그 총도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예비군 훈련은 별로 안 좋죠. 그거 가지고 이제 탁탁탁 맞추고 이제 카리스마 있게 나오잖아요. 와우. 그런 어떤 예비군의 모습을 한번 그럼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훅 부분을 아, 네, 네 그렇습니다. 1사로 0점 체크, 2사로 탄핵 집장전, 3사로 입장해 조정간 단발. 1사로 0점 체크, 2사로 탄핵 입장전, 3사로 입장해. Come on. Gun shot. Gun shot. 뭐 요런 곡입니다. 야, 역시 사람은 자기가 잘할 거 할 때가 멋있어 보여. 와, 영광입니다. 아, 총솔람 조정간 단발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앨범. 네. 아, 곡 몇 개만 공개를 해 주세요. 핸드폰 음질이긴 하지만. 네. 따로 음악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
같이 안긴 거 빼마 너 뭐 따라해 마 난 보여 우리 셋마 Get down everybody gotta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never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뭐 요런 느낌입니다. 예. 근데 느낌이 예. 약간은 도전 중이면서 막 뛰어가는 느낌 있잖아. 아 예. 예. 그런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 좀 마음에 드세요? 잠깐 처음에 뛰는 느낌이야. 아 타이틀곡을 한번 들려드리는 게 아,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시면은 거의 다 놀고 나왔을 때 어떤 그런 거네. 해장국 먹고 이제 집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요. 아. 곡의 바이브는 6시까지 놀자라는 바이브고. 번화가마다 있는 그런 마지막 스팟. 국수 국물을 들이킬 때까지 뭔가 포기하지 못한 마음이 살짝 남아있네. 주변에 혹시 같은 네 없나. 의외로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이거는 아까 같이 델룸델룸 어떻게 보면 좀 방방 뛰는 곡이라면 요 그냥 요 정도 아, 느낌의 느낌이다 오늘. 네 봐볼 수 있습니다. 요게 저희 타이틀곡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6AM Yeah yeah We gon' rock to the 6AM Yeah yeah Crop top 아랜잘록한 그녀의 허리 Free drink 필요 없지 She got some money 굳이 걔네 번호 안 줘도 되니 Prada 파우치 내 자리에 놔도 돼 yeah, yeah. 내 친구들은 널 귀찮게 안 해 240듬에 몸을 흔들 줄 알아 넌 매주 오는 애 아니란 거 알아 난 토닉 한 잔 보드카에 말아 say Fuck bills 우린 돈 걱정 안 해 yeah. 어느 클럽이든 VIP She can dance on new song P&D yeah. Excuse me miss What's your name? Can we talk? 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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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에 든 도시 but we gon' rock to 6AM Oh, I, oh, I 6AM Oh, oh, I, oh, I 잠에 든 도시 but we gon' rock to the 6AM 아, 저 도입부부터 뻑갔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확 몰입하게 되고 아, 작사, 작곡은 어떤 저희가 이제 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거의 한 7, 8년째 작업하는 형이 있는데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군자동에서 런던 음악 만드는 그 형이고요. 아, 네. 그 형은 런던 가봤대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2년? 네, 강원도 아니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랩을 살짝만 배워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아, 제가 저도 제가 병진 형님께서 랩을 지금 조금 참고로 음치십니다. 음치와는 상관 저도 음치입니다. 아하. 심지어 박자도 놓칩니다. 그게 포장하자면 그게 때론 또 요즘엔 멋이 될 수 있어요. 아, 있습니다. 엇박으로 들어가는 네, 아, 요즘 독특한 플로우. 모든 장면이 통편집 당할 수도 있는 병진 형님의 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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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로 영청체. 2사로 타는 직장전. 3사로 입장해. 조정간 단발. 1사로 영청체. 2사로 타는 직장전. 3사로 입장해 조정간 단발 오케이 2 1 2 3 4 2사로 염증체 2사로 당연한 비장전 3사로 입장해 헤이 hey. 조정간 단발 헤이 hey.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제 내가 1사로 아, 죄송합니다 아니 해주세요 그거는 다음에 곡 낼 때 내 목소리 쓸 거야? 영광이긴 한데 끝났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안 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까지 래퍼 보이빈인가 김병지의 콜라보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스날 얘기부터 랩 얘기까지 다양한 걸 한번 맞습니다. 해봤는데 오늘만큼은 힙합 느낌으로 네 공병지 TV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예슬 와우 아 분위기 가야 이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 네. 공병지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해요 이거 아니야? 맞습니다 Excuse me miss What's your name? Can we talk? 6AM 6AM